춤을 몰라가지고. 비욘드한테 시키면 안 돼요, 그거? 비욘드, 댄스 학원 다니는데? 찍고 있어요? 일단 저는 MVP 팀의 미드라이너를 맡고 있는 이한 안준영입니다. 처음으로 세트로는 12연패인가? 아니, 12연패를 하고 딱 했는데, 이번에는 근데 저희가 항상 0승 5패를 했지만 연습 성적은 항상 좋았어요. 자, 좋은데 그 연습을 대회 때못 실현해가지고 져가지고, 아, 이건 진짜 아쉽다 하고, 정말 좀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삼성 2세트 때, 와, 이건 가능성이 보였다. 진짜 할 수 있다. 이번엔 꺾을 수 있다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겨우 이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저희가 너무 쫄아 있었어요. 대회를 오랜만에 해서인지, 뭐, 긴장감 때문인 건지, 뭐, 욕먹는 것도 포함이 될 테지만, 연습 때는 진짜 잘하거든요. 다 진짜 엄청 잘 이기는데, 대회 때 뭔가 그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, 저희가 해야 할 거를 못한 것 같아요, 쫄아서. 일단은 멘탈이 많이 깨졌죠. 저도 많이 힘들어가지고, 진짜 힘도 없고 입맛도 없어가지고 살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, 진짜 입맛도 없고 피부도 막 뒤집어지고 엄청 힘들었는데, 그래도 이번에 이겨서 엄청 좋네요. 일단은 파일럿의 영입 또 한몫하는 것 같고요. 왜냐면 파일럿 선수가 이제 진에어 때 SKT를 잡은 전적이 많이 있어가지고. 그리고 일단은 오늘 너무 다 잘해줬어요. 중간중간마다 겁모하고, 제가 실수가 한두 번씩 막 번갈아가면서 있었는데, 너무 다 잘해주고, 콜도 잘해가지고, 연습 때처럼 진짜 막 잘해서 이긴 것 같아요. 저는 조이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, 정글이 이기는 쪽이 이기거든요. 근데 저희 정글이 이번 판에 이긴 것 같아서 저희가 이긴 것 같아요. 평가를 하자면, 느낌은 파일럿이 공, 마아가 수비, 이런 느낌이죠. 일단은 저희가 4용을 먹었을 때부터 거의 확신했어요. 왜냐면 아지르가 있는데 화염 화염 돼지 돼지인 거는 거의 질 수가 없어요. 진짜, 와, 살면서 이제 승도 잡아보고 연패도 깨고, 드디어 이제 항상 팬미팅을 못 했거든요. 팬들을 이제 밖에 추운 것도 있는데, 이제 졌으니까 다음 경기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, 오늘은 팬미팅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겠네요. 네, 저희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의 지금 목표가 5연패 후 13연승이거든요. 거의 그 정도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, 진짜. 춤 췄나? 어떻게 췄죠? 막 이렇게 했나? 그냥 기뻐서 나온 것 같아요. 그거는 살짝 농담식이고, 플레이오프 진출이 일단은 목표인 것 같아요. 덕담 한번 하자면요. 요즘 날씨도 많이 춥고, 이렇게 경기도 늦게 끝나고 그러는데, 이제 설날 때는 푹 쉬시고, 설날 끝나면 이제 저희 롤챔스 경기 많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드디어 이겼네요. 와우. 그러니까, 항상 말해주셨는데, 막 연패할 때도 영원히 이제 응원해준다 하셔서 힘이 된것 같고, 그것 때문에 거의 이긴 셈이죠.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테니까, 팬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.